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위상차를 이용해 유니크한 사운드와 질감을 만들어내는 페이저는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이펙터입니다. 작은 위상차를 이용하여 감미로우면서도 독특한 클린 사운드를 만들어내거나 큰 위상차를 사용하여 강한 드라이브 사운드와 믹스하여 휘몰아치는 듯한 개성 넘치는 리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연주자가 가장 손쉽게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자 이펙터 페이저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순서대로 MXR의 페이지백, M107, 월러스 오디오의 릴리안 멀티스테이지 아날로그 페이저, 서브디케이의 콰사르 버전 4, 젠페달스의 리플, 이렇게 네 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페이저 사운드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이 페이저보다는 플랜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페이저는 딱히 안 쓰시나요? 예전에는 이 음악 장르 자체가 약간 이 사이키델릭 쪽 이제 약간 김추자 스타일의 신중현 김추자 스타일의 여자 보컬 밴드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페이저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락 밴드를 하면서 이 플랜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페이저의 이 매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이 페이지 90을 사고 이 페이지 100을 사용하는 연주자들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 페이지 90이 오리지널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 네 가지 페달들 모두 멋진 페이저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지만 특징들이 다 다르고 이 지금 현존하는 탑 티어 페이저들을 다 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봤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클래식한 그죠.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 서브티케이 같은 경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또 연출하고 있고 역시나 이 두 페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고 멋있는 아날로그하고 굉장히 모던하고 이런 사운드들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이 같은 페이저라는 카테고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특징 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오늘 네 대의 페이저를 사용을 해보셨고요.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역시나 뭐 저기 구관이 명관이다. 이제 MXR이 진짜 오리지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몇 개 영역에서요. 그러니까 MXR이 MXR일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뭐 저기 뭐 코러스도 그렇고 그렇죠. 스테레오 뭐 코러스. 그러니까 이 모듈 위상 계열의 이쪽과 그리고 이제 뭐
아날로그 딜레이도 괜찮게 만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계열들은 그냥 뭐 비싸다 싸다 뭐 사실 이제는 비싼 가격이라고 하긴 뭐 그렇죠. 배려 역전이 돼 버렸죠. 네, 이제 뭐 노무 페달들 다 비싸져서. 그래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느껴지고 워낙 오래된 페달이니까 우리가 뭐 보스라든가 알바네즈 페달들을 생각하면서 아유 뭐 요즘 좋은 페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스도 훌륭한 회사고요. 알바네즈도 맞습니다.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것처럼 MXR은 그냥 MXR인 거죠. 그래서 역시나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고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텍은 왕이다. 왕이는 디지텍이다. 그쵸. 이것처럼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때 그런 부분처럼 MXR은 역시 대단했고 뭐 카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저희가 예전에 리뷰할 때도 칭찬 되게 많이 했죠. 왜냐? 투자 대비 가성비가 맞습니다. 굉장히 제일 뛰어난 이 중에서 내가 돈 쓴 것만큼 뽑아냈다라고 느끼는 거 느끼려면 화사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쪽 계열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저는 오늘 이 페달에 좀 주목하고 리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되게 심플한 노브도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소리도 굉장히 좋았던 페달이 역시 잼 페달이 정말 페달을 잘 만든다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불리하잖아요. 지금 뭐 그쵸. 그나마 지금 다른 페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위상, 타형이라도 그렇죠. 위상 바꿀 타형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온리 그냥 네. 요건데 스피드 하나 가지고 가는데 되게 훌륭했다. 그리고 이 사운드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고 뭐 사실 이 두 개는 뭐 말할 게 없죠. 워낙 많이 언급했었고 멀티죠, 멀티.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단독적으로 뭐 무조건 페이저 페달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지금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약간 논외로 가져가는 거고 이 친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되는 또 이 친구도 또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뭐 트레몰로도 되고 뭐 X모드 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다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많이 훌륭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형님이 저기 그 사이키델릭을 하셨었다. 역시나 그러셔서 그런지 퍼즈 위상계 공간계 이쪽을 굉장히 딥하게 다루셨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또 알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 포스트라까지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신생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랄까 하이엔드의 이펙터들을 생산하는 새로운 브랜드들을 많이 만나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 MXR의 이펙터들을 이런 다른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올려놨을 때도 이 그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랐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이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MXR 특집도 한번 다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